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영월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난방이 중단돼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과 거실에 모두 전기장판이 깔려 있습니다. 방바닥에는 한기가 돕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져 난방을 해야 하지만 보일러를 켤 수가 없습니다. 지난 8월 도시가스 공급을 앞두고 중앙 난방을 개별 난방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난방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11월 초만 들어온다 그랬더라고요. 그래 그때만 기다리는 거죠. 뭐 어떻게 할 수. 이 아파트 단지 6개동 434가구 입주민들이 늦가을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공사를 마칠 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중앙난방 배관을 끊어버렸는데 보일러 교체 공사도 도시가스 공급도 지연되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당초에는 한 10월 말쯤이면 공급이 가능할 거로 예상을 했었어요. 도로 안에가 다 박스로 꽉 차 있어요. 이렇게 우수 박스라 그랬죠. 도중에 뭐 설계 변경권이 좀 있고 이래가지고 좀 지연이 되죠. 기존의 난방시설을 유지하면서 교체 작업을 해야 하지만 업체 편의대로 작업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예정이라고만 그쪽에서 강원도시가스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이제 저희한테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업체 편리 위주로 사실은. 영월 지역 도시가스 공급은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불편은 그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